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랑이구님께서 위탁으로 보내주신 서적입니다. 타임문 에이스 12호 서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보게 되면은 타임문 에이스는 이 카도카와 쇼텐 발행의 게임 만화 잡지 이 월간 콤프티크의 증간호 형태로 발매되는 이 타임문 전용 잡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발매 텀이 일정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들쭉날쭉한 약간 이러한 인상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타임문 관련 정보로만 구성된 잡지로서 이 신작 정보와 뭐 인터뷰, 만담, 뭐 여러 작가의 코믹스와 부록 등이 제공되는 서적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책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월 30일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200엔입니다. 타임문 에이스 표지는 일단 무사시가 장식을 하고 있고요. 옆에 이제 원어로 써 있어서 알아보지는 잘 못하지만 영어 부분만 보더라도 딱 타임문 관련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 2주년 시기 엑스텔라 이야기도 있고 아포크리파, 프리즈마 이리아, 헤븐즈 필 극장판에 대한 거, 워리에 가는 것과 하우 투 드로우, 기타 등등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타임문 관련 내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잡지로 되어 있습니다. 표지는 무사시로 되어 있고요. 뒷면에는 프로토타입 창례 프레그먼트 광고가 떡하니 박혀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잡지 자체는 뭐 따로 통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잡지의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록도 또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여지고요. 일단 서적으로서 이러한 걸 볼 수가 있겠고 서점에서 이게 원서를 팔고 있는 서점에서 본 기억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서다 보니까 딱히 구매를 못했습니다만 요번 기회에 과연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일단 지난 작년에 나왔던 서적이기 때문에 정보 자체는 옛날 것이 되겠지만 어떠한 것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광고도 딱 보면은 전부 다 이쪽 바탕으로 되어 있네요. 크레인 킹, 헤븐즈 필, 그리고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피규어들 광고들이 간단하게 들어가 있고 목차. 자, 넘겨보게 되면 페고 2주년 작년이었다 보니까 이제 2주년 기념으로 해서 여러 가지들이 담겨져 있네요. 2주년 행사에 맞춘 여러 가지 그 내용들 구성들이 되어 있고 일러스트도 잡지 수록으로 큼지막하게 수록들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많이 봤던 이미지들이긴 한데 잡지 수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작년에 진행됐던 페그오 패스 2017 2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진들도 이렇게 수록들이 되어 있군요. 개인적으로 참 가보고 싶지만 못 갔던 것들 그리고 코아에이스 뭐 이런 광고들 또 다양하게 엑스텔라 이때 발매 또 앞두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 사전 정보들 수록들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요쪽은 뭐 독자 투고란인가?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 아포크리파 애니메이션 소설 등등등 관련 정보들 코멘트 기타 등등 내용들을 쑥쑥 하고 있고 극장판 지금은 이미 개봉한 시점이었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10월 14일 헤븐즈 필 내용들도 쭉 되어 있고 페이트 제로 하우 투 드로우는 이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는 무사시의 이제 그림 과정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요쪽은 뭐 간단한 질의응답인 것 같고요. 장래 프레그먼트도 한망탱이 담겨져 있고 보시면 이제 스트레인지 페이크를 비롯해서 각종 타임문 관련 내용으로만 쫙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인터뷰로서 노토마미코씨 성우분에 대한 인터뷰가 또 담겨져 있고요. 도무지 10년이 지나도 나오고 있지 않은 워리에 대한 그 당시에 추가 정보라 그래야 되나? 짤막하게 잠깐 있었고 타케우치의 일러스트와 관련 굿즈들 뭐 간단한 코믹스 등등등 뭐 다양하게 있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연재되는 여러 가지 만화들인데 요거는 감옥탑 이벤트로 나왔었던 감옥탑 스토리를 코믹스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구랑이 나와 있던 그 감옥탑 스토리를 코믹스화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고요. 분량이 꽤 길군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서는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스토리 같네요. 처음엔 아포크리판가 싶었지만 흑잔, 잔느, 오산니 다 있는 걸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코믹스도 있고 에미야가의 밥상으로 보이는 단편 코믹도 존재를 하고 요거는 엑스트라 코믹스에 나와있던 브록 파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코믹스화한 것들을 이렇게 담아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인지 페이크도 있고요. 네, 다양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요게 이 다른 책과 부록이 지금 섞인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 봅시다. 서번트 휴먼 히스토리 히스토리컬 캘린더. 아, 이 타임문 세계관의 이제 역사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C 900년 네, 스타트는 이제 BC 900년부터 해가지고 뒤로 넘어가서는 이제 기원후 1300년 등등등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래저래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캘린더인데 보기에는 불편하네요. 너무 커서 커서 보기는 좀 불편합니다만 이런 것도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책 겉표지에 보면은 부록이 하나가 이렇게 소개가 된 게 있었습니다. 서번트 스토리지 페이트 그랜드 오더 서번트 스토리지 2 네, 요것이 들어가 있는데 네, 바로 요겁니다. 마슈 일러스트로 되어 있고 네, 페이트 그랜드 오더 서번트 스토리지 2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뭐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뭔가 했는데 인게임에 있던 정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담고 있는 미니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하필 첫 번째부터 잔드르크 얼트로 되어 있긴 한데 캐릭터 예, 패라미터, 그리고 간단한 프로필, 스킬 설명, 패시브 설명, 커맨드 카드 구성, 능력치, 그리고 보구 이름과 예, 큐피작이라든지 이런 거 스킬 랩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료들까지도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넘버별로 해서 이게 106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 쭉 다 같은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캐릭터 일러스트, 재림 단계라든지 이렇게 상세하게까지 나와 있진 않지만 담아야 될 딱 핵심 부분만 딱 남겨져 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해서 맨 마지막이 폴 버니언 넘버 174번으로 폴 버니언까지 서번트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각종 예장들 넘버 179번 예장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예장들을 쭉 넘버별로 수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렌타인 이벤트 때 나오는 예장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 그대로 넘버 순으로 쫙 담겨져 있고요. 이래서 맨 마지막에 593번 예장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번트와 이제 예장들을 이제 파트로 나눠갖고 수록하고 있는 이제 미니북. 미니북이라고 하기에는 좀 큰 것 같고 네, 이러한 느낌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 서적이 이제 부록으로 제공이 됩니다. 뭐 각종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때에 따라서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한 서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본권과 이제 부록까지 해서 1200엔에 판매가 된 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위탁으로 맡겨진 타임문 에이스 12호 12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정기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뭐랄까요, 기간이 좀 약간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기도 하고 뭐 월간지라든지 이런 것과는 별개의 느낌으로 나오고 있는 잡지입니다. 말 그대로 타임문에 관련 정보만 수록을 하고 있는 잡지로서 발행이 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본 적은 있었는데 원서다 보니까 딱히 구매는 안 했습니다만 내용을 일본어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신간을 딱 구매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잡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타임문 팬들을 위한 잡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런 물품들이 입수가 되면은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